요즘 지역 농작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에서는 지역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농산물 가공센터가 운영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강릉시 연곡면에서 블랙 초크베리를 재배하는 김병석 씨. 블랙 초크베리는 항산화 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건강식품으로 안성맞춤이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그동안 판로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어떤 이 배리류로서 지금 농장에 도입이 됐는데 지금 초기 단계라서 일반 소비자들과 그 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가공센터 맷돌을 만나면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맷돌은 지난 2012년부터 강릉시가 위탁 운영해온 농산물 가공센터로 품질은 뛰어나지만 판매가 어려웠던 강릉 지역 농산물을 여러 가지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씨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증한 과일들을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맷돌에서는 올해 강릉 지역에서 생산량이 급증한 딸기와 블루베리 등 7톤의 과일을 잼으로 만들어 판매해 2억 원의 소득을 농가에 돌려줬습니다. 지난해보다 소득이 두 배나 늘어난 겁니다. 이상기온으로 홍수 출하된 농산물을 가공해서 연간 농가의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같은 농산물 가공센터가 고품질 지역 농산물도 알리고 농가 소득도 높이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